이 사진, 이게 2023년 8월 2일 잼버리 개영식에서 대통령 내외의 모습입니다. 만취한 듯한 윤 대통령을 잡아 끄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한 네티즌은 일어나 전화 한 통 더 해야지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쪼크가 팩트가 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영식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은 매우 바빴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이 총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폰까지 꺼내들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리고 신범철 차관에게 무려 7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민은 대체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대통령까지 나서는지 몹시 의아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금수저보다 좋다는 만사형통 권위수저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의 이름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권위수저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의 초대로 1박 2일 골프 모임이 추진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대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사단장과의 커넥션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방에 남겨진 포항 1사단 초대장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종호 대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무서울 만큼 소문대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을 부정하며 증인선서 거부 뒤에 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장두 노미가 안쓰럽습니다. 최혜병 순직 일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수사 외압에 가담한 자들, 구명 로비에 가담한 자들,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의 숨가쁜 통화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 통과를 막는 의원은 증거 인멸을 돕는 공범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